제기대명사는 셀프나 셀브 주로 끝나는 말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하나이면 셀프를 쓸 거고 여러 개면 셀브 주를 쓰겠죠. 뭐 1인칭일 때는 myself. 2인칭일 때는 yourself. 이번 주 금요일에 문법 시험 보죠?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처럼 2인칭은 지금 소유격이고 2인칭, 3인칭은 아 2인칭도 소유격이네요. 그죠? 3인칭은 목적격 지금 쓰고 있는 거를 파악이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격이 바뀌면서 좀 자유롭게 바뀌는 게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기대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하면 myself고 너의 자신하면 yourself고 그 사람 자신하면 himself 등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기용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어하고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이 목적어를 어떻게 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셀프나 셀프조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제기용법이라고 하고 해석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말이 주어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나 사물이면 이런 말이잖아. 그죠? 목적어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동사 뒤하고 전사 뒤에 올 때 뭐 뒤에 올 때? 동사 뒤하고 전사 뒤에 올 때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으면 그때는 himself, herself, myself 등등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면 징그러우니까 길들 없을게요. 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가 그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똑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1번하고 2번을 구별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그를 죽였다고 해석하지 말고 앞에 있는 다른 남자, 뒤에 있는 다른 남자를 풀어서 해석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또는 셀프나 셀프주로 끝나는 말들. 됐니? 제기대명사 자주 쓰이는 동사인데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드레스 원셀프는 무슨 뜻이냐면 남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다가 되겠죠? 알겠어? 그 다음 헬프 원셀프 투는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식당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를? 식당 그릇에다가 밥을 퍼주는 거야. 그럼 남이 퍼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막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 뷔페 같은 식당에 치면 그때는 어떻게 쓴다고? 헬프 원셀프 투라고 씁니다. 자기 접시에다가 마음껏 퍼먹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다라는 뜻이 되고, 시트 원셀프 남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안 치는 것이니까 안다. 메이크 원셀프의 톰, 익스큐스 원셀프, 킬 원셀프, 인조이 원셀프, 프라이드 원셀프 본인데 이거를 적어. 남이 아니고 자기가 미끄러져 갖고 자기가 자기 몸이 뚝 떨어지는 걸 말해요. 자기 몸에 막 칼을 내갖고 막 이렇게 막 자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야.
네, 전체 일처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제기대명사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써야 될 것뿐이고 우리나라 말 아예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 더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다쳤다, 베었다 또는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써도 됩니다만 영어는 조동사 목적어라는 구조가 일정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안쓸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몸에 불을 어떻게 해갖고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으로 원셀프라는 표현을 쓰니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해하거나 불을 몸에 질러서 막 자살하거나 이런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곧이 곧대로 해석을 하면 내 몸에 막 칼을 막 불을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죠? 저런 뜻입니다. 강조용법인데 강조용법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목적어 자리가 아니야. 해석은 직접 스스로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봐.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어 자리거든요.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더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거든. 진짜 민호를 봤거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더 써주면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됐어요?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1번하고 2번을 구별한 게 나옵니다. 그럼 1번은 뭐라고 부르고? 제기용법. 제기용법은 목적어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맞니? 그다음에 2번 강조용법은 강조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죠. 생략을 할수 있냐 없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응?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응? 목적어 자리인지 아닌지 보면 돼. 목적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가 아닌지 이렇게 풀면 아주 빨리 풀립니다. 동사 뒤하고 전사 뒤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아주 빨리 풀수 있으니까 1번 제기용법과 2번 강조용법을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 나올 텐데 해석을 해서 풀면 너무 어렵고 생략할 수 있냐 이것도 어렵고 제기용법 강조용법이란 말은 더 어려우면 나처럼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계속 파악해서 동사 뒤하고 전사 뒤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빨리 풀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관용표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고 관용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by oneself 혼자서 by self 저절로 beside는 사이드가 옆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옆으로 막 나가는 거니까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in itself 본래 그 자체가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라고 돼 있으니 이거는 옆에 영작을 하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D번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그 여자 배우는 어젯밤에 자살해. 아이고 끔찍하네. 여자 배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죠? 그는 맙소사라고 혼자 중얼댔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즉 혼자 말한 거죠. 네. 너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 네가 너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변명입니다. 앨리스, did you make your this sandwich? 네가 직접 만들었어? 한번더 쓰면 강조가 되겠죠? She enjoyed 여자가 자기 자신. He was sitting on the bench. He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웃셀프의 모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A하고 B를 해볼게요. 1번 여자가 자기 일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피자를 만들었어요. 너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자기한테 옷을 입힌 거고 남한테 옷을 입히면 다른 사람 쓰면 되겠죠. S가 있으니까 themselves가 됩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뭐 5살 4살짜리들 옷을 스스로 못 입으니 혼자서 영어로 찾아봐. 옆에 혼자서 옆에 있어. By oneself 스스로 찾아봐. For oneself 제정신이 아니여. 제기대명사까지 했습니다. 끝났다.